지금 원정 매입이라고 제가 표 제목을 설정을 했는데, 지금 이 원정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서울에 있는 거주자들이 지금 김포나 하남, 고향 쪽으로 매입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서울이라는 지역 쪽으로 지방권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들었는데, 이제 또 서울에 계신 분들은 경기도 쪽으로 매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경기도나 수도권들이 주택가격이 서울 대비했을 때좀 저렴하다 보니까 주머니 사정이 조금 더 여유가 있겠죠. 그래서 원정 매입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7월에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의 지역에 매입한 건수가 뭐한 3,000건을 넘어서 한 3,500건 정도 돼요. 이게 27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계속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집값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도 지역 쪽으로 수요들이 이동을 한다든지 투자가 이동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 반대로 해석하면 자칫 잘못 투자를 하게 된다면 가수요가 낀 그런 뭐 지역에 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같이 경고의 메시지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7월에 서울 거래 건수를 보게 된다면 12,757건 정도가 됩니다. 2021년 이후에 최고 건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경기도의 7월에 이제 거래 건수를 보게 된다면은 25,000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2021년 8월 대비했을 때 가장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당시가 한 2021년 8월이 한 2만 6천 건 정도 되는데, 그거 다음으로 2만 5천 건 정도 된다. 그리고 2021년 서울 같은 경우도 그거 대비했을 때 가장 많은 거래 건수. 요 기간이 그뭐 스트레스 DSR을 이제 앞당겨서 왔기 때문에 수요들이 일정 부분 당겨온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약 열기라든지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고 인기가 많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요때 많은 그 거래들이 그 서울과 경기에서 일어났다. 요 이제 서울에 거주자들이 경기도 지역 쪽에 매입을 하는 요 기간이 예전에 2020년에서 2021년도 그때 부동산 화랑기 시기였거든요. 그때 많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제 27년 만에 최고의 그 거래가 나타나는 거겠죠.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집값에 대한 그 격차가 많이 나거든요. 두배 정도가 차이 난다고요. 서울의 지금 3.3제곱미터의 평균 매매 가격을 보면은 4,700이죠. 죄송합니다. 4,700만 원 정도 되는데, 경기도는 2,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두 배가 넘게 차이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한 거. 매입하는 데 있어서 상품이 좀 가볍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 원정에 대한 그 매입이 가장 많았던 그 지역들을 보면은 김포시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네요. 서울하고의 접근성이 좀 괜찮은 곳이죠. 또 하남시 여기도 118%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고양시의 덕양구도 44%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지역들 외적으로도 보면은 평택도 40%가 증가를 했고, 남양주도 40%가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주택가격의 흐름이 괜찮고, 분양시장이 뭐 때로는 어렵기는 해도 분양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지역들, 그런 지역들이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경기도 평균보다도 높은 지역들이 평택시나 남양주시 이 지역들이 높은데, 그것보다도 세 자릿수를 기록했던 그런 곳들이 이제 172%가 증가한 김포시, 하남시가 118%가 증가한 하남시 이런 지역들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런 원정 매입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지역들이 주택 공급을 하면서 주택의 그 질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주택의 질과 이제 지역하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서울의 구축이냐, 경기도의 신축이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내가 좀그새 집에 대한 그 의욕이 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거주를 하시면서 좀 출퇴근에 좀 힘이 좀 들긴 하더라도 이동을 하는 그런 수요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에 대한 그 전략들, 이 경기도와 서울의 그 거래량,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분들이 경기도로 이동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그 이유와 또 투자에 대한 그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격을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하고 경기도가 한두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르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서울과 경기도의 가격이 두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또 서울과 서울 안에서 가격이 좀 차이가 나는 지역을 선정을 하는 것도 좋고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과 서울의 비아파트 가격의 가격에 대한 그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그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지역에 저평가된 아파트를 투자를 한다든지, 서울 지역에 저평가된 아파트를 투자를 한다든지, 또 서울 지역에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시세 차익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원정 매입이 되는 곳들, 그러면 여기에 그 투자 수요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그 수요가 많다라는 거는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 영향들도 있습니다. 다만, 거래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곳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유의를 하면서 그 유의 안에서 단지 선택들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 원정 매입이 증가하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이 그냥 단기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지역적으로 성장세에 있는지, 성장 지역인지, 그리고 교통 계획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또 개발을 하면서 일자리들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은 잘 보고 투자를 하셔야지, 그냥 무분별하게 김포다, 하남이다, 고양시다, 뭐,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다가는 자금이 좀 묶이는 경우가 생기거나 갑자기 그런 가수요로 인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그런 현상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이나 인프라가 잘 갖춰진 경기도 이런 지역들로 해야 됩니다. 인프라가 잘안 갖춰져 있고 주거 중심으로만 형성된 지역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주택이 많은 곳에 주택이 들어간다는 것은 리스크가 될수 있거든요. 만약에 주택이 들어간 곳에 주택이 들어가도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노후 아파트나 노후 주택이 많은 곳들에 새 아파트가 들어간다라면 그새 아파트는 가격이 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서울에 거주하신 분들은 실거주를 못한다라면은 전세나 월세 가격, 시세 동향,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수익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가격이 또 급등을 하게 된다라면 예전에 지역별 규제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 규제라면은 어떤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세금이나 금융에 대한 규제들이 크게 작용을 하고 거래를 하는데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그뭐 현상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규제가 일어난다는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최근에 수도권 쪽에는 스트레스 DSR의 그 어떤 규제 강도가 좀더 커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출에 대한 규제 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어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수 있는 상품인지 지역인지도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가수요가 꼈을 때 주의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게, 단기 투자를 하면서 빠르게 매도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동산이라고 하면 뭐 1, 2년 기간 안에서 매입하고 매도하려고 하시는 그런 전략들을 갖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수요가 끼는 지역들의 어떤 그 수요들에 쫓아가시면 위험하고요. 만약에 내가 투자자라고 하면 단기 매도를 할수 있는 전략들을 갖춘 지역인지 그것도 잘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하신다면 어떤 지역적인 개발이 있다든지 뭐 호재가 작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산 증식 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